실사 만루상황에서 정말 중요할 때 등판을 해서 무실점으로 이닝을 막았어요.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그때 진현 선수 마운드 올라올 때 무슨 생각하면서 올라왔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이 한 경 차로 이제 리드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실점을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올라왔는데 강남의 리드가 좋아서 결과가 좋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아, 충분히 좀 몸이 풀린 상태에서 마운드에 올라왔나요? 어땠나요? 네, 충분히 풀린 상태에서 올라왔습니다. 아, 네. 확실히 불펜에서 데뷔를 하고 있었고요. 우리 진해수 선수가 오늘도 홀드를 기록하면서 현재 현역 최대 홀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148홀드를 네. 현역에서는 1위고 역대로는 일단 3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더 욕심이 나지 않는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개인적인 기록은 제가 뭐 욕심낸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루하루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뭐 그런 기록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경기 한 경기 더 최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겸손한 마인드를 또 가지고 계시네요. 얼마 전에 8월 25일에 7년 연속 50경기 출장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결이라면 어떤 게 좀 비결일까요? 뭐 경기를 꾸준하게 나갈 수 있게 뭐 잘 이렇게 경기 내보내줄 수 있는 뭐 코칭 스텝이랑 감독님의 뭐 그런 고마운 부분도 있고 저희 뭐 트레이닝 파트에서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그런 몸 관리를 정말 잘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열심히 응원해주신 팬분들께도 우리 진현 선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야구장을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뭐 한 경기 한 경기 정말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저희도 원하고 팬들도 원하는 그런 결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멋진 경기 펼쳐 우리 진현수 선수에게 박수를 부탁드리고요. LG 트윈스 대진! 시원하게 쳐줬습니다. 우리 선수 오늘 승리했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팀이 이기는 게 가장 기분 좋은 것 같고 또 이렇게 홈 팀에서 홈 경기 때 팬분들이 많이 앞에서 또 이길 수 있다는 게 너무 흥분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올해 홈런이 지금 오늘 경기까지 24개 개인 최대 기록을 좀 계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는데 장타의 힘은 어디에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팀 분위기에서 아마 느껴지지 않을까 싶고요. 또 타격 코치님이 또 홈런 타자였으니까 네, 많은 태아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오지환 선수가 얼마 전에 20-20 클럽에 가입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박수 한번 소리 한번 보내주시고요. 정말 대단한 기록에 우리 팬분들 모두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소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늘 마음속에 약간 좀 죄송하다는 마음을 항상 늘 가지고 있었는데 항상 늘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기록보다는 저희 팀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역시 대단한 경기입니다. 후반 앞판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장으로서 우리 선수들에게 좀 강조하는 면이 있을까요? 어떤 면이 있을까요? 저희가 해야 될 것만 하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저희는 좀 더 높은 곳에서 상대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한마디 한마디 주장의 품격이 묻어나는 인터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LGBT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득 자리를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늘 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수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지환 선수도 힘차게 LG 트윈스 한번 외쳐주세요. 다 같이 화이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LG 트윈스 화이팅!